아직 이곳을 나갈 수는 없어. 끝까지 나는 자유롭지 못하네.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진작 불안눈물. 이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줄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연기들은 뭐고? 믿을 수밖에. 한 번만 말할게. 난 복잡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괜히 말 늘리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물론 질문도 하지 마. 넌 어디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채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지? 뭐야, 넌 누군데? 아,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데. 내 다리. 난 경고했고 넌 어겼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넌 어디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지? 그냥 길을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였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진짜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줄줄 나오잖아. 이런 영문도 모르는 곳에 올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난 오후 1시쯤에 대충 일어나서 무작정 13구 골목 어딘가를 걷고 있었고, 이왕 나온 김에 목적지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스페셜 샌드위치를 판다는 헤맨방팡이란 곳에도 들리려고 했어. 아무튼 당장에 빠져나갈 돈은 많지, 일거리는 없지. 1인 사무소라 해도 나 혼자서 어떻게든 먹고 살... 너무 길게 말했어. 다음엔 나머지 왼쪽 팔과 왼쪽 다리야. 목적도 없고 이곳으로 오게 된 방법도 모른다라. 넌 누구지? 그냥 평범한 밑바닥 해결사야. 대체 뭐야 여긴? 넌 누구고? 한 개만 자르다가 갑자기 두 개를 가져가 버리는 것. 질문은 내가 해. 이름은? 롤랑. 좋아. 이곳은 도서관이야. 그리고 아직 손님을 받기 전이지. 그런데 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하느라 많은 수고가 들었는데 말이야. 젠장. 내 팔다리가 장사 미천이었는데 새로 구할 돈도 담보도 이제 없단 말이야. 기절했군. 일어나. 내 다리, 내 팔. 뭐야, 멀쩡하게 붙어있잖아. 이걸로 다시 팔을 휘두르고 걸을 수 있을 거야. 전에 몸보다 더 쓰기 편하도록 몇 가지 재구성을 해두었어. 네가 무단 침입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앗아갔으니 그에 대한 사과의 표시야. 난 인내심이 많고 자상하거든. 인내심이 많기는 개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경고가 아직까지 유효하진 않지? 그래. 네가 기절해 있는 동안 나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 결론은 이거야. 너는 이곳에서 나를 도와줘야겠어. 뭐? 요즘 조직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납치라는 건가? 아니면 이곳은 날개 중 한 곳이야? 특이점 연구실험 대상자들을 여기저기서 납치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실험의 피해로 차원을 넘나들게 됐다고. 아, 결국 내 팔자가 그렇지. 여기는 도서관이야. 어떤 조직이라는 것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아니야. 관심 없어. 뭐가 됐던 거네. 결국 난 여기에 갇혀서 무언가를 착취당해야 하는 거지? 그래. 너를 살려두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이유도 모른 채 너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살려두는 건 도서관에 있어서 크나큰 위험 요소야. 뭐, 이제는 너도 내 허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몸이지만. 두 번째, 난 이제부터 도시에 대한 책을 얻어가며 단 하나의 절대적인 책을 구할 거야. 이 과정을 도와주면 돼. 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은 사라지고 고깃덩이가 돼서야 발견되고 그러니까. 조심성도 없고 운도 없는 녀석들이라고 비웃었는데 막상 당해보니 이건 조심성이고 뭐고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벌어지는 거였네. 목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너는 이곳에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죽을 수 없어. 젠장. 미치광이 연구소 같은 부류였나? 산채로 옥수수랑 태엽 같은 걸 뱃속에 쑤셔넣고 입에서 팝콘을 쏟아내게 하는 뭐 팝콘 기계인가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런 거야? 마치 꽝 중에 꽝이구만. 그냥 깔끔하게 죽여주는 게 더 나을 텐데. 앞으로도 또 그런 개소리를 하면 그 말대로 팝콘 기계 인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줄게. 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는 개짓거리를 너무나도 오래 반복해왔거든.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할게. 내 이름은 엔젤라. 이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야. 엔젤라. 좋은 이름.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도서관에 초대된 손님을 응대해주면 돼. 내가 어떤 손님을 부를지 고심하면서 초대장을 작성해서 손님을 부를 거고, 넌 초대응에 도서관에 온 손님을 접대해주면 돼. 넌 실제로 도시에서 살아왔고 해결사일까지 해봤다고 했으니까 다양한 손님들을 나보다 더 능숙하게 접대해주겠지. 뭐 그래봐야 퇴물이 된 구급 해결사지만 말이야. 접대라는 것은 뭐야? 바람잡이나 웨이터 같은 일이라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입장한 손님들을 상대해주면 돼. 물론 물리적인 의미에서. 도서관은 손님들에게 시련을 주고 그 과정에서는 책이 펼쳐지기 마련이지. 시련을 극복한 손님은 책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네가 죽더라도 그건 잠시뿐. 도서관이 폐관하면 넌 다시 일어날 거야. 이곳에서는 내 허락 없이 잠들 수 없거든. 너 혹시 해결사에 대한 무슨 환상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도 구급 해결사한테? 난 그렇게 다재다능한 해결사가 아니야. 내가 할 바는 아니지. 매뉴얼은 준비해뒀으니까 방법은 적당히 찾아봐.
읽어보니 대충 뭔진 알겠어. 그래서 이 초대장은 어떻게... 초대장을 펼쳐놓고 손님들에게 대접할 책을 등록하면 돼. 그러면? 초대장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야. 준비된 책이 필요한 손님들에게. 그렇게 얼렁뚱땅 진행된다고? 초대장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성을 쏟아서 빚어낸 내 작품이야. 그래, 나침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네. 방향을 알려주는 그 나침반? 맞아. 초대장은 내가 얻고자 하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책에 따라 초대장이 붉게 변할 때가 있어. 붉은 초대장은 이야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손님들을 알려줘. 붉은 초대장이 의도하는 것과 어긋나면 이곳에서 멈추게 되는 거지. 초대장을 받는다고 그 손님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있어.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손님들은 자신의 의지로 초대장을 받고 도서관으로 입장하는 것이지. 도시치고는 굉장히 점잖고 공정한 방식이네. 대부분은 타의에 의해서 동의도 없이 목숨을 잃기 마련이지. 아무튼 그래서 책들을 얻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데? 도서관은 창대한 가능성의 공간이야. 나조차 아직 도서관의 무한한 공간과 힘을 헤아릴 수 없어. 그렇기에 책들을 통해 도서관을 채워가며 완성해 갈 거야. 그리고 손에 넣을 거야. 나와 이 도서관을 완성시켜줄 단 하나의 완벽한 책을. 완벽한 책이라. 그 책도 분명 내가 아는 책과 다른 의미의 책이겠군.
꼬물거리지 말고 빨리 담아. 치마에 협회놈들이 언제 올지 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담고 있는 거라고. 이 자식 몸에 들어있는 게 요상하게 달라서 이쁘게 뜯어지지 않아. 일단 신체개조 시술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장 상태가 이상해. 정말로 말이야. 젠장,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깔끔하게 잘라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잡아 뜯어서 담기나 해. 이대로는 우리 모가지가 떨어질 테니까. 어? 몸속에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 뭐든 간에 일단 담아. 시간이 정말 촉박해. 얼추 됐어. 튀어! 아슬아슬했어. 간도 크다 피트. 치바이 협회 담당 구역에서 내장 담기라니. 우리에게 남은 건 이런 일들 뿐이야.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야 돼. 반드시. 내 꿈 알지? 언젠가 뒷골목의 손가락 중 하나가 되는 거. 너같이 꿈 있는 애들은 요새 드물 거다. 우선 쓸어 담은 내장을 팔아치우자고. 버림받은 걔한테 줄 상납금부터 마련해야 하니까. 그래, 이번 돈이 버림받은 게 밑으로 들어갈 기회를 마련해 줄 거야. 자, 한번 수학 성과를 볼까? 야, 너희 장난해? 이거 제대로 담은 거 맞아? 그래서 말했잖아, 제대로 된 장기가 들어있지 않다고. 나 무슨 엔케팔린 같은 약에 절여진 내장이라 생각했지. 이건 이미 누가 여기저기 터뜨린 수준이잖아. 우린 분명 마취지로만 처리했어. 전혀 손 안 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미 여기저기 내장이 터진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건데. 혹시 그거 아닐까?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산채로 사람을 꿰어서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나도 주워들은 게 있어서 알아. 하지만 이 내장을 봐라. 전혀 다르잖아. 그 인형은 살이나 뼈를 꿰매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 자식은 상처 안 없이 멀쩡했다고. 그러고 보니 목덜미에 동그란 주황색 문양 같은 게 있긴 했지. 문신인가 싶었는데 문신을 할 만한 놈은 아니었어. 회사에 다니는 새님이었으니까. 문양? 문신? 젠장. 설마 이상한 벌집을 건드린 건. 그거 말고도 이런 종이봉투도 몸 안에 들어있었어. 봉투가 몸속에 왜 있어? 갈수록 대사리군. 이리 줘. 도서관의 휴대장. 책? 도서관에서 책을 얻을 수 있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아, 결론은 꽝이네. 상납일은 내일이야. 정확히는 7시간 정도 남았어. 새로 내장 담기를 하기엔 빠듯한데. 이 초대장에 적힌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간다. 책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이거 그냥 자살 행위 아니야? 어떤 곳인지 알고 간다는 거야? 어차피 상납일을 못 맞춰서 버림받은 개한테 죽는 거나 치바이 협회 놈들한테 죽는 거나 똑같아. 닥치고 살고 싶으면 따라오기나 해. 지금 본 것은 초대장이 보여주는 과정의 파편이야. 방문할 손님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지. 엿보기라니 취미 한번 고약하구만. 어떤 손님이 방문할지는 미리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편하잖아. 그리고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초대장의 뜻이지. 그 초대장의 기능이 참 대단하네요. 엿보기도 하고 납치도 하고 범죄 특화도구나 아주. 이왕 이런 기능이 있는 거 번거롭게 손님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훔쳐보다가 어디 함정만 설치된 방으로 강제 이동시켜서 죽여버리지 그래.
그래서는 안 돼. 손님의 의지로 직접 이곳에 온다는 결과가 정해졌을 때에만 엿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초대장이 내 온전한 힘인 것도 아니야. 나도 빌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 그래. 도시에서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릴 리가 없지. 그나저나 절박한 손님들이네. 혹시 저 문양과 터진 내장도 초대장의 효과 중 하나야? 그럴 리가. 전혀 관계없어. 초대장은 응당 받게 될 손님에게 도착할 뿐이야. 그러면 저 요상한 일은 다른 누군가의 짓이란 거고. 해결사 생활을 조금 하긴 했어도 저런 현상은 처음 봐서 말이지. 마치 유적의... 유적? 나도 잘 몰라. 그냥 들은 것뿐이니까. 마법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유적에 있다고 하더라고. 뭐가 됐든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뿐이야.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지. 저놈들은 뒷골목에 양아치들이나 떠돌이들일 거야. 쥐라고 불러. 조직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어중이 떠중이들이지. 돈도 없고 힘도 없어. 당장 하루의 벌이만을 바라보는 패배자들이야. 이건 내 얼굴에 침뱉... 뒷골목. 알고 있어. 그래? 아는 사람 중에 뒷골목 출신이 있었거든. 뒷골목 출신이라고 특별할 건 없지. 뒷골목은 도시의 혈관 같은 것이니까. 오히려 뒷골목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들걸. 이곳이 도서관인가. 생각보다 번듯한 곳. 어쩌면 돈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을... 환영합니다, 손님. 이곳은 도서관.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지만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게 될 수도 있답니다. 네가 이곳 주인이야? 여기서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가도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책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말이죠. 책이란 게 과연 돈이 될까? 정보의 가치가 높다면 물론 돈이 되겠죠? 망치! 우리가 지금 똥오줌 가릴 때야? 당장 뭐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그럼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조직에 속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일까?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조직이든 어디든 간에 자신이 속할 집단을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든 곳이니까.
오늘도 공천네. 이런 자질구레한 일이나 하려고 개고생하며 해결세가 된 건 아니라고. 이 바닥이 다 그렇잖아. 선택받은 몇 명만 위로 치고 올라갈 뿐이지. 그래도 작은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면 빛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낙관적인 성격은 참 부러워, 핀. 아무리 그래도 밤이 오기 전에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건 아니지. 허접한 사무소는 쓰레기 같은 일만 들어온다니까. 그래, 핀. 너도 이런 일이나 하려고 해결사가 되려 했던 건 아니잖아.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괜찮은 사무소로 이적하거나 협회 직속 해결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팔자가 좀 피겠... 어? 뭐야? 주머니에 이런 봉투가 들어있어요. 냄새가 나는데...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게다가 적힌 말대로라면 저 책이란 것은 몇몇 협회에서 꽤 흥미를 가질 수도 있을 만한 물건으로 보여. 흥미로운 건 사실이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선 사무소에 보고해서 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쓰레기 사무소 배를 불려줘. 안 갈 거면 우리라도 간다. 해결사라는데 아는 사람들이야? 어? 아, 해결사라고 해서 서로 다 알겠거니 하는 건 말이야. 길 가던 사람 붙잡고 아무나 집어서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둘 다 같은 인간이니까 서로 알지? 라고 물어보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해결사들의 종류와 수가 정말 많다는 거네. 그런 거지.